자, 그러면 예전부터 연금술 이제 어떤 물질을 금으로 만들고자 했을까요? 어, 사실 뭐 철, 모래, 수은, 납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금을 네. 만들려고 했는데 가중 네, 되게 엉뚱한 소재를 가지고 실험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 엉뚱한 소재로요? 네. 실험의 주인공은 네. 1 7세기 연금술사인 해닝 브란트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소변을 금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소화 오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유는 이상한데요. 일단 소변이 황금색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고, 아, 이 사람 좀 네, 특이한데요. 그 다음에 누구나 이제 소변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실험할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여러 번의 여러 번의 실험 끝에 1669년에 네. 드디어 아, 금을 만든 것은 아니고 아, 예, 예, 예. 자신의 소변에서. 가연성이 있고 부드럽게 빛나는 녹색 물질을 추출하게 게 됩니다. 어, 빛을 내는 물질이요? 이게 네. 뭔가요? 어, 당연히 금은 아니고 네. 이 물질은 후에 로버트 보일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독립적인 어떤 어, 원소임이 발견이 되고요. 음. 어, 이게 빛을 나르는 물질이라고 해서 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아, 인이요? 네. 오. 이는 이제 지금은 뭐 비료라든가 섬유양 네. 뭐 치아 그 세제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물질이죠. 어와 정말 이렇게 연금술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기도 했네요. 사실 연금술이 목적 달성은 못했지만 네. 과학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과학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뭐 알코올, 암모니아, 황산, 질산 오. 같은 이런 물질들을 그 금을 만들려는 과정에서 또 찾아내요. 아, 굉장히 익숙한 물질들인데 영금술을 통해서 만들어 낸 거군요. 네. 어, 그리고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는 아주 재료에 정확한 용량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울을 발명하게 만들고 어. 그리고 다양한 금속들을 섞어야 하기 때문에 금속을 녹이는 도구이니 뭐도간이라고 하죠. 네, 그런 도간이네. 장비도 만들게 되고 아. 그런 다음에 플라스크, 중류기 등 지금도 실험실에서 쓰고 있는 각종 실험 기구들이 연금술사의 손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야, 그럼 연금술이 어떻게 보면 화학의 시초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는 사실 공인된 네. 그런 사실이죠.